자,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7% 넘게 하락을 했었고, 44,900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최근에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하락은 여기서 뭐 모멘텀이 끝나가지고 하락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일단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9월 6일 오후 5시 55분 기사인데요. 자, 첫 시추 언제쯤 미끄러진 대왕고래. 자, 보시면은 주관사 공고 지연 소식에 관련 종목 실망 매물 속출 가스공사 하루에 7% 하락. 자, 주관사 공고가 지연이 됐다는 얘기인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주관사 입찰 공고일이 시장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관련주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가스공사는 전날보다 7.33% 하락한 44,900원의 거래를 마쳤다.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알려진 뒤 64,500원까지 치솟았으나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4만 원대로 추락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해외 투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투자 절차 주관사 선정에 나선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상장사인 GS 에너지와 함께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해온 GS 글로벌은 주가가 3.82% 내리면서 3천 원 선 문턱에 다다랐다. 가스관에 설치되는 밸브를 제작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혜주로 꼽히는 화성 밸브와 가스, 석유, 수송용 등 강관을 제조하는 동양 철관도 큰 낙폭을 기록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투자 주관사 입찰 공고일이 지난 5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공고가 올라오지 않자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국석유공사가 지난달 주관사 모집 준비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자 지난 2일 입찰 공고일을 알려줬다. 이후 공고 개시일이 또다시 5일로 늦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결국 5일에도 입찰 공고가 게시되지 않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향한 기대감이 꺾인 모양새다. 다만 한국 석유공사 측은 시장이 알려진 바와 다르게 지명 경쟁 입찰로 진행되기에 별도의 공고 없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 석유공사 관계자는 5일 입찰 안내서를 발송하면서 주관사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며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라 별도로 입찰 공고를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증권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를 차지하더라도 가스공사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더불어 유가 환율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5년 이후 미수금 2,530억 원을 회수하며 현금 흐름이 2,930억 원 가량 개선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자, 일단 증권가에서는요, 한국가스공사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있죠? 이게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 20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왕고래 일정이 2025년 6월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때 2025 5년 6월까지 계속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 이게 계속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전고점 64,500원을 돌파하고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가스공사로 일단 기존 물량은 20만 원까지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경우는 이렇게 슈팅이 나와줬을 때, 자, 조정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좀 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한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하세요라고 이렇게 실시간 대응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30%에서 40%짜리고 보유기간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눌림목 매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번으로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확실하게 수익 내드리는 종목이니까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무료로 추천드리는 세력주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010-9065-8706번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두세 개씩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하루에 5% 이상 수익 내드리고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립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원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제가 수익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생기면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이 5개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수익금을 재투자하셔서 시드를 3200까지 늘리는 거고요. 6개월 차부터 매달 월 3200만원씩 수익이 생깁니다. 이때부터 인출을 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고 6개월 차부터 시드는 이제 고정을 3200만원으로 시드 고정을 하셔서 매달 매달 월 3200만원씩 이렇게 수익금 챙겨가셔서 경제적 자유 이때부터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 한국가스공사. 자, 이 종목이 정말 크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 정배열로 우상향하고 있는 이 종목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추가 매수, 고점에서 매도, 추가 매수, 고점에서 매도 이렇게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9065-8706으로 한국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겠고, 그리고 세력주 원하시는 분들 세력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30에서 40% 먹을 종목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겠고, 그리고 매일매일 5% 이상, 매일매일 난 단타를 하고 싶다, 5% 이상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하루에 두세 종목씩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숫자 1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앞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2025년 6월까지 일단 1차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작년에 이런 종목이 있었죠. 신성 델타테크 기억하시나요? 델타테크. 자, 이게 초전도체. 초전도체 이제 테마주 대장주였습니다. 이게 주가가 20배가 올랐었죠. 자, 이거만큼 이 신성 델타테크만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저점이 25,000원이었던 주가가 이 종목이 20만원 이상 25만원까지 가야 어떻습니까? 25,000원, 25,000원짜리가 25만원을 가야 10배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50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배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상승 반등 나오면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만큼만 이제 물량을 매도, 그리고 기존 물량은 어떻습니까? 최소 20만원까지는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내년 6월까지 좀 끌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한국가스공사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추천드린 종목 퓨런티어. 자,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상한가를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시초가가 3%에 시작을 했고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1분봉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시가가 이제 3%에 시작을 했고 9시 8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좋진 않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자율주행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인 프론티어가 이렇게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은 3%에 시작을 했고 장중에 9시 6분에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그때 3%에 시작을 했고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고점이 약27%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프론티어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빠르게 수익을 잘 챙겼고요. 제가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9월 6일 새벽 2시 10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고요. 테슬라 내년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유럽, 중국 판매 계획에 주가 4%. 테슬라가요, 내년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4%가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관련으로 4%가 주가가 급등하면 당연히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인 프론티어가 시장에 관심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확인하고 시초가에 매수 추천을 드렸고,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4.8% 오른 23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FSD 소프트웨어의 기술 향상과 판매 지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프론티어 종목이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갔죠. 갭이 3% 살짝 떠서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갔고요. 제가 또 사랑하는 수제자가 수익 인증을 해줬는데 오늘 대박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6분 만에 프론티어 종목으로 420만 원 수익 받고요. 13% 이렇게 420만 원. 장 시작하고 6분 만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봤고요. 뭐 일반인 한달 월급을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수제자분께서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지금 입장하신 지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도 여러분들처럼 소액으로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초보 시절에. 근데 현재는 시드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신 분이고, 오늘 하루 만에 420만 원 이렇게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시초가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입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시간은 9시에 매수를 하시면 되고, 매도는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이 8시 50분, 장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제가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시초가라고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로 010-9065-8706 위에 전화번호로 시초가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아침 8시 50분에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초가 종목은 매일 한 종목만 이렇게 매매하시고, 그 바쁜 직장인 분들, 그리고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하루 종일 볼수 없잖아요. 바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하루 한 종목 시초가 매수. 자,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초가 매매가. 그래서 확률 높은 시초가 매수로 하루에 5%에서 10%만 욕심 없이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8시 50분에 매일매일 문자로 추천을 드리니까 이렇게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무료로 도움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프론티어 종목으로 깔끔하게 시초가 수익을 잘 봤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